나 내 입으로 말 못해. 어딜 피해, 피하길. 어딜 피해, 어딜 피해. 엄마. 형편없는 기집애, 나쁜 기집애. 사람을 실망시켜도 이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어, 네가? 응? 애미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네 엄마가 창피해. 창피해. 얼굴을 못 뜨겠어, 내가. 부모 얼굴에 똥칠해도 분수가 있지. 네가 자식이냐? 자식이야. 울어? 매 맞는 거 분하고 억울해? 엉뚱한 데로 호박씨 가는 기집애, 이 기집애. 이 형편 없는 기집애. 엄마 실망시킨 건 미안해요. 미안? 말 때려서 엄마 속이 풀린다면 실컷 때리세요. 난 도무지 엄마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엄마가 이러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난 널 이해할 수가 없다. 너라는 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어? 어떻게 애미를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할 수가 있니? 이제 거짓말까지 시켜?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짓말을 속여 넘기기까지 해? 내가 무슨 거짓말 했는데요? 에? 내가 무슨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너? 네. 나 뭐요? 아니야. 말할 필요 없어. 나 말하고 싶지 않아. 아무튼 넌 맞아야지. 네. 맞아. 맞아. 네, 여보세요. 갔다 왔어? 아유, 참. 새털같이 많은 날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 망고가 어디다 토를 달아, 감히. 간이 배 밖에 나왔구만, 이거. 어? 꼼짝을 못 깨, 가만히 있어. 내 지금 들어간다. 아이고, 여보. 아, 됐어요. 네.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알지? 그래. 너랑 나랑 서로 사든 안 하겠다고 버티면서 고집히면 네 딸이 줄리엣이 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생각 어떠냐고. 네 생각은? 정말 고약한 버릇이다, 얘. 내가 먼저 물었어. 내 물음에 대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물어. 그게 순서 아니니? 네 생각 접어두고 꼭 내 생각 먼저 떠보는 거 너 그것도 그렇게 과히 좋은 버릇 아니다. 너 그렇게 뻐길 처지 아니야. 뭘 똑똑히 좀 알고 살아.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네 앞에서 설설 기면서 비굴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난. 얘 진짜 굉장하네. 너 제대로 알고 그러는 거니? 그래. 넌 딸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키웠니? 네 아들은 잘 키운 거니? 네 말 그건 뭐야? 아들 자식은 아무 상관없고 딸 자식은 잘못 키운 게 되는 거니? 외손뼈기 소리 나니? 내가 하려던 말이다. 외손뼈기 소리 나. 예. 어디까지나 그건 여자가. 그 얘기는 생략하자. 참 별점이다. 어떻게 기가 그렇게 하나도 안 죽니 이 상황에? 넌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론 기 죽었지? 네가 솔직하면은 나도 좋게 나갈 수 있어. 난 너하고 말을 섞기가 싫다. 아니 얘가 진짜. 야 너 뭘로 하시겠어요? 어 자 레몬티. 레몬티 있어요? 네. 아주머니는요? 아이리쉬 커피요. 네? 없어요? 아 물어볼게요. 아 됐어요. 그럼 그냥 커피 주세요. 네. 물어보나마 나 없을 테니까. 물어보나마 나 없을 거 뻔히 하면서 왜 그러니? 혹시나 해서. 왜? 아니야. 유치해서? 좀 그래. 너는? 너랑 나랑 사돈 되면은 안 봐도 훤하다. 나도 훤해. 우리 감정 빼자. 너랑 나랑 서로 우리 찌그덕거리는 감정 빼고 얘기하자고. 그래. 그래 보자 어디 한번. 내가 걱정하는 건 무엇보다도 네 딸이야. 네가 몰라 그렇지 우리 집은 참으로 유별나.
우리 집 영감이라는 양반. 아이고, 내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나? 설명할 길이 없다. 암튼 우리 집은 남자한텐 천국이고 여자한텐 지옥이야. 그 한마디로 알아듣겠니? 우리 집 여자 고양이 앞에 쥐야.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해. 어? 남자 하나서부터 열까지 백까지가 다 남자분이고 난 이 나이까지 말대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산다? 그런 것 같더라. 내가 제대로 봤어. 대발이 걔? 내 아들이지만 피는 못 속인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 걔 여태까지 지 손으로 이부자리 한번 제대로 건드려 본 적이 없는 물건이야.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코앞에 대령해야 되고 세수만 지 손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 게다가 생각도 요새야 아냐 겐 저희 아버지랑 아주 똑같아. 판백이야. 그러니 네 딸이 우리 집에 씹어면 어떻게 되겠니? 너 속 썩어? 죽어. 이건 진짜 네 딸하고 널 위해서야.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말인데 우리 애도 네 아들 못지않게 희한한 데가 있단다. 공부해서 지색을 가지려니까. 난 부모니까 뭐 흠도 흠 아니다 그러고 키웠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가 이만저만 많은 애가 아니야. 예를 들자면 고집은 황소가 선생님하게 세고 지나치게 사리가 밝은 나머지 매사를 칼로 치듯이 탁탁탁 정리하기 때문에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이 차고 냉정한 데다가 덮어놓고 무슨 일에나 누구한테나 키워 이겨야지 지구는 못 사는 성격이야. 그러니 그런 애가 너희 집에 가봐라. 어느 하루가 조용하겠니? 너희 집 큰일 나는 거다. 너, 네 아들, 네 남편 다 같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럴 것 같더라. 내가 사람은 잘 봐. 그러니까 양쪽 집안 다를 위해서, 제일 다를 위해서 정말 딱 그만둬줬으면 좋겠는데. 글쎄 말이다. 근데 저희들이 그만둬줘야 될 텐데 저희들은 꿈에도 그럴 생각이 없으니. 너랑 나랑 이런다고 애들이 말 들을 것 같니? 그게 너무 늦은 것 같지? 정이 들 때로 든 것 같으니 말이야. 그래, 너무 늦은 것 같다. 할 수 없지 뭐. 나도 딸 자식 가진 부모로서 너 속 타는 거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 무슨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하니? 왜 그러니 너? 그렇게 무슨 크게 봐주는 것처럼 그렇지 마 너. 어머, 얘 이사장 차사장 내가 알 거 없다 그러고 내가 버티고 그래 봐라. 좋겠다 너. 너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니? 버텨. 누가 버티지 말래니? 버텨보라고. 네가 아무리 버텨도 애들이 하겠다면 하는 거지. 별 수 있니 마지막에? 예. 네 딸이 물고 늘어지니까 별 수 없이 우리 애가 끌려가는 거지. 예, 우리 애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애들 열 손가락 갖고도 모자랐다. 우리 애는 우리 애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좋다던 남자애가 수도 없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니? 약혼식 하니만 한 달이면 되겠니? 글쎄, 아직 결심이 안 쓴 상태라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구나. 좀 더 생각해 볼게. 아니 제가 정말? 그래, 잘 오고 들어왔겠다. 아니, 정말로 들어오시는 거요? 언제로 잡았어? 못 잡았어요. 왜? 아니, 어떻게 얘기가 돼야지 날짜가 나오지요. 걔는 우리하고 사돈하기 싫어요. 당신이 자꾸 그거... 뭐야? 그래서 안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낯부러지게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사과 제대로 했어, 안 했어? 했지요. 당신이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하고 배겨요? 어느 형이라고요? 그랬는데도 내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 사과가 시원치 않았다는 뜻이야. 이는 그저 뭐든지 대가 다 만만하니까 나만 갖고 그냥. 시어머니 될 사람이 마땅치 않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자식 선뜻 쉽게 내놓은 사람들이 어딨어? 추조가 되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아무튼지 간에 여자가 말썽이야. 여자가 뭐 잘났다고 해집고 나서서 다들 지금 콧받으려 그래? 해집고 나설만 하니까는... 해집고 나설만 하긴 뭐가?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그 대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순전히 당신 친구 그 전희 엄마에 대한 경쟁심이고 질투심이야 그거. 아니 세상에. 잘해놓고 사는 거 배 아프고 병신같은 남편한테 하오받고 사는 거 부럽다 못해 꼴보기 싫고. 여보. 그런 친구 딸 집에 데려와 우리 사는 모양 다 드러나는 거 자존심 상하고 싫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뒤집어 이 사람아. 도대체 그 친구한테 그렇게 감정이 나쁜 이유는 뭐며? 아무리 감정이 나쁘고 이러지 자기 친구를 그렇게 여지없이 씹어돌리는 사람이 어딨어? 친구 중간이 몇 장차 선주 중간이 됐을 사이에. 여보. 당신 아주 저질이 있구만 어제 보니까. 아니 여보. 일어나 어딨고 한 번 더 갔다 와. 에? 거긴 딸 가진 집이야. 걱정이 돼도 우리보다 더 많이 걱정이 되고 속이 상해도 우리보다 더 많이 상할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날도를 지금 또 다시 거길 갔다 오란 말씀이세요? 그래. 그 진정이에요? 그래. 아니 왜요? 당신 고약한 신부 벌 세우는 거야. 그 집에 가는 동안에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곰곰이 착실하게 한번 생각해. 내 말이 옳은가 틀린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아마 틀렸다고는 못할겠다. 가서 좋게. 내가 한번 말 꺼내면 어떻게 할 재주가 없는 사람이다. 또 왔다 그러고 날짜 잡아갖고 와. 못하겠어? 아니요. 할게요. 예. 그러지요. 어느 형이라고요? 예. 다녀오지요. 가지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주 학수고대들 하고 계세요. 자, 이거 받으라, 언니. 예? 아, 이건 뭐예요? 아, 제가 나 먼저 가는데 차비하라고 줘서. 아, 그럼 차비로시지 뭐 이런 거 써. 제 좋아하는 단감이야. 나 올라간다. 예, 예, 예.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아, 예. 아, 여. 내가 갈게. 아이고, 오셨어요. 그래, 이놈아. 아유, 어서 오세요. 어? 예, 누구냐? 글쎄요. 아, 어서 들어오세요, 외삼촌. 어? 너 누구야? 아, 오셨어요. 누구? 아, 누구긴요? 전석, 전석. 또 술 먹었다, 또 술. 아이고, 외삼촌 오셨어요? 안 그래도 왜 안 오시나 그랬죠, 외삼촌? 거짓말 마이야, 왜? 아이고, 저런 망한 것. 어디서 이렇게 또 술을 퍼마셨어? 어? 들어가자, 들어가. 넌 누구야? 네 누나다, 이 망한 거사. 어쩐지 한두 번 멀쩡하다 했다, 멀쩡하다 했어. 아유, 그렇지. 끊긴 뭘 끊어. 한두 번 속았니 한심한 거야. 날 쳤어. 얼마나 잘 살아. 나 치료비 물어줄 능력 있어? 그래, 있어. 예? 있어. 아유, 예, 장교야. 예, 예. 자, 이제 여배 삼촌 올라가시자고. 예. 아유, 외삼촌, 아유, 왜 이러세요? 아유, 외삼촌, 왜 이러세요? 아, 우리 집 애들이 봐요. 자, 올라가세요. 아유, 올라가자, 올라가. 아유, 저런 어쩌냐, 이거. 아유, 뭔 차가. 엄마, 당근은 몇 개나 쓰실 거예요? 아유, 그래. 네 개만 꺼내놓고 나머지 돌을 놓고. 네. 아이고 어떡하지? 어? 아, 참. 아니 여기 외삼촌까지 오셔서는 아이 금방 가셔야 할 텐데 늦게 가시면 어떡하지? 어? 그렇지만 여보, 오시기는 오셔야 하지 않소? 막내 모셨는데. 누가 뭐래요? 아니 저기 사람을 부르지 그래요, 왜 당신? 어? 아, 당신 힘든 거 나 싫어, 정말. 아, 왜 사람 안 쓰고 버티냐고. 아, 안타까워 죽겠는데. 응? 애쓰지 말고 당신 나가서 당신 할 일 하세요. 아니, 뭐 난 할 일도 딱히 없고. 응? 그럼 가 공부하세요.
부하 직원들한테 존경받으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해요. 당신 너무 공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섭이가 당신 닮았어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내일 볼일을 봐주겠어. 아, 저 정원이 불러드리십니다. 참, 이렇게 아니가? 응? 됐어요. 정섭아, 감자는? 감자가란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안 했으면은 카레라이스에 감자 들어가는 거 모르니? 알았어요. 여보, 근데 이 김은 왜 발라요? 어머님 카레 싫으시대요. 국도 끓여요. 아유, 안 되겠군. 정원이 불러드립시다. 에? 놔둬요. 큰누나 들어오나봐요. 어, 너 마침 잘 들어온다. 자, 얼른 들어와라. 정말 반갑. 왜? 무슨 좋은 일 있어? 뭐냐? 애기. 아니, 무슨 애기? 내 애기. 아니, 네 애기라니. 이쁘지, 아빠? 여자애야. 뭐? 엄마, 이 애기 좀 봐. 며칠 전에 100일 지났대. 이쁘지? 나 닮지 않았어? 얘가 누구니? 이틀 동안 내 애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얘 엄마가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 들어갔대, 엄마. 그래서 놀이방 선생님이 얘 오빠랑 언니를 맡아 보살피고 얘 내가 데려왔어. 아니, 너는...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대. 얘 아빠는 말레이시아에 근로지라로 가 있고 전라도 그 무슨 나르도라나? 거기 친할머니 한 분 계신데 그 할머니가 모시고 계신 또 할머니. 그러니까 얘 증조할머니 어디 친척집에 모셔다 드리고 오시려면 모레나 서울에... 아, 듣기 싫어! 애미를 죽여라, 응? 죽여. 엄마. 어쩜 하나같이 그렇게 철딱선이라고 코딱지만큼도 없니? 응? 지금 이 집에 깐난쟁이 안고 들어오고 싶디? 응? 그럼 어떡해. 이틀 봐주는 건데 뭘. 너 약국 안 나가? 나가야지. 그럼 얘 누가 봐? 할머님들 두 분이나 계시잖아. 세 분이셔. 그럼 더 잘 됐네. 그런데 부산 할아버지도 올라오셨거든. 약주 잔뜩 취하셔서. 아빠 어떻게... 글쎄다, 이 사주에 대단히 딱해서 안 봐줄 수가 없겠는데. 회사 나가지 말고 당신이 보세요, 그럼. 내가? 왜들 이러니, 정말 모두가 다, 응? 지금 도대체 집안이 어떤 상황인데 깐난쟁이 덥석 맡아 안고 들어오니, 들어오기를. 그래, 맡기 전에 생각을 좀 했어야 했다, 너. 내 집에 깐난쟁이가 있어도 지금 남한테 맡기고 싶은 지경인데 어떻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럴 수가 있니, 정말? 제가 보면 안 될까요? 네가 어떻게 봐. 애기 구경도 못 해본 게. 그리고 아니 너 남의 애 맡았다가 병이라도 덜컥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병이 왜 나, 엄마? 애들 지 엄마 떨어져서 남의 손에 옮겨지면 10중 8구는 아프게 돼 있는 거야. 네가 뭘 알아? 그럼 어떡해? 놀이방 선생님 갖다 주고 와, 빨리. 엄마 정말 더 이상 딴 거 신경 쓸 수 없어. 엄마 죽을 것 같아. 응? 죽지 않고 다행히 버티면 돌기라도 할 것 같다고. 아이, 여보.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래서. 그렇지만 당신 내가 이러는 건 무리라고 보여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무리 아니에요. 절대로 무리가 아닙니다. 아유, 해결해, 너희들 빨리. 아, 이제 해결할 거예요. 야, 해결해, 정은아. 어? 엄마가 늦으시네요. 글쎄라. 이렇게 오래까지 하실 말씀들이 그렇게 많은가 보죠? 글쎄다. 전화번호 모르냐? 어디요? 네 월급 될 사람 말이야. 아니요, 몰라요. 어, 그것도 몰라? 가만. 명함 받아 넘기는데. 집주는 없는데 이거? 오빠 들어야 알겠네요 뭐. 네 엄마 수첩 어딨냐? 있을 거 아니야? 잠깐만요. 있냐? 갖고 나가셨나 봐요. 없어요.
안양 네 외갓집에 전화 좀 넣어봐. 거긴 왜요? 너라면 너지 웬 말이 많으냐? 엄마 왜 그러? 애기 데리고 들어와 미안해요. 이제 만화책 안 볼게요. 아, 참 둘 다 못 말리겠네. 미안해요 여보. 난 너무너무 서글프고 힘이 들어요. 그래 그래 알아요 알아. 일은 끝없이 많죠. 그래 그래. 딸려는 내 맘을 갈갈이 찢죠. 알아요. 이해 당신. 더구나 갱년기죠. 정말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아버, 나 딱 죽고 싶어요. 난 죽고 싶어요. 정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당신한텐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미안하다고 평생. 그리고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리고 이건 정말 추워도 없는 내 진심이요. 내가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100번 다 당신하고 결혼할 거예요. 200번, 300번 태어나도 난 언제나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하고만 결혼할 때요. 미안하지만 여보, 난 사양하겠어요. 아니 아니, 사양하지 말아요. 사양할 거 없어요. 나 거절하겠어요.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난 남자로 태어날 작정이니까. 좋아요. 그럼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뭐. 에? 이 가문에 넘어간 내가 등신이니. 몇시냐? 10시 31분이에요. 아니야, 전화 한번 더 넣어봐. 엄마 가시면 전화해 주신댔잖아요 아버지. 오빠는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완전히 돌아버렸어 아무튼. 오래비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일어나자고. 들어가기 싫어. 엄마 들어가기 싫으면 어떻게 임마? 야,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말고 우리 오늘로 그냥 이렇게 실질적인 결혼을 해보 그럴까? 아유, 그랬다가는 그야말로 네 엄마한테 완전히 나 죽일 놈 되는 거니까 일어나자 그만. 5분만 더 있다가. 그래, 뭐 이렇게 긴 시간 같이 있는 것도 이제부터 힘든데 뭐 5분쯤이야. 왜? 왜는? 너 내가 지금 의사냐? 완전히 의사를 사칭하는 사기꾼이지? 의사가, 곧 또 레지던트가 나 요즘처럼 땡땡이가 말 되는 거냐?
내가 워낙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모두들 빨리 장가가라고 그냥 전폭적으로도 번갈아 맺고 가면 빼돌려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어림도 없어. 야, 병원이란 데가 어떤 데인데.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딨어. 죽을 시간도 없는데. 내일부터 도로 모두 원위치 하는 거다. 알았지? 일어나자. 뭐 더 앉아있다고. 여기 깨어시 나오니 콩여시 나오냐. 가자고. 나 우리 엄마한테 매 맞았어. 아니 왜? 뭘 왜야. 미우니까지. 바락바락 대들었구나. 너 매 맞게 한다고. 그렇게 굴면 성인군자도 손 올라가게 돼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이불 쓰고 자고 있는데 들어오셨으면 덮어놓고 때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아니 왜? 그만큼 속이 상하신가 봐. 몰라. 아 정말 기분 상해서. 네 엄마는 아니 나를 아 끓는다. 아니 자는 애를 왜 때리신다니. 속상하신 건 오래전부터인데. 아 새삼스럽게 무슨 뭐 때문에 더 뭐가 더 속상하셔 그러나 한번 여쭤보지 왜. 말하기 싫대. 날더러 형편없는 애래.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겠대. 아니 나랑 결혼한대서? 아니 나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일이니? 나도 모르겠어. 가서 봐. 혹시 저 우리 엄마랑 통화하셨어? 몰라. 혹시 정숙이 아줌마랑 통화하셨니? 응. 정숙이 아줌마 오셨다 가신 것 같았어. 왜? 아니야, 아니야. 뭔데? 아니야. 뭔데? 아이, 나 참 정말. 왜 그래? 아, 너 엄마한테 맞았다고 오래 갈 거 없어. 내 추측이 틀림없어. 백발백중일 거다 아마. 답답해 죽겠네. 도대체 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너 책임질 일 저질러놨다고 말씀드렸거든. 뭐야? 정숙이 아줌마 우리 집에 오셨었어. 우리 엄마 틀림없이 그 얘기 정숙이 아줌마한테 하셨을 거고 정숙이 아줌마 곧장 네 엄마한테 가셔서. 뭐라고? 뭐? 아니 우리 엄마가 자꾸 귀찮게 여러 말씀 하시잖니. 그래서? 그리고 자꾸 꼭 어? 너 책임질 일 저질렀냐 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버리는 게 오히려 일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순간에 펀뜩 들어서. 날 짓밟힌 꽃송이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